안녕하세요.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.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? 오늘은 추석 때 자녀들에게 주는 용돈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또 어떤 식으로 주는 게 좋을 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. 일단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한번 준다 그러더라도 그 10년 뒤에 또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세금도 내야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통상적으로 본다면 사회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레벨에 용돈을 모아서 그걸 사람들이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용돈을 받다 보면 목돈이 되고 그 목돈을 그냥 그렇게 들고 있고 또 부모님이 써버리는 것보다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어떠냐라는 것입니다. 그 방법은 바로 저는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 현금을 넣어주면서 또는 주식을 넣어주면서 그걸로 증여 신고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것입니다. 잘들 가르쳐 주시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. 저는 두 아들놈들에게 다 이걸 해줬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사주는 게 좋으냐? 일단 제 생각에는 자녀분들이,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. 즉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이 세계적으로 많은 가전제품들을 생산하고 팔고 있는, 그리고 세계 여행을 가더라도,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광고판을 볼 수 있고 제품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사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는 식료품 기업이에요. 라면을 만든다든가 과자를 만든다든가 만두를 만드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상장돼 있고 또 이 회사들 대부분이 글로벌 경쟁력들이 있어서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랑스 파리나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이렇게 한 두 주씩, 세 주씩 살기 하는, 즉 에어비앤비 빌려가지고 그렇게 주거 할 때마다 이 한국의 제품, 한국의 식품들이 점점 더 구색이 늘어나고 또 인기를 끄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면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나요. 즉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하면서 저기 봐라, 저거 우리가 네가 좋아하는 라면이야, 네가 좋아하는 과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면 투자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관심들도 점점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.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배당금을 쓰지 말고 재투자하도록 유도하자라는 것입니다. 물론 자녀가 그 돈을 받아서, 배당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돈을 쓰면 또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만 배당금 재투자에 따르는 효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. 물론 박명수 씨는 티끌 모아 티끌이라 그러지만 금융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. 배당금을 받아서 그걸 그 주식에 꾸준히 재투자를 하게 된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성과의 차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돈 그냥 쓰지 말고 용돈을 모아서 주식 사자. 그리고 주식은 우리가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어떨까?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업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배당금을 가지고서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점점 더 복리 효과가 무엇인지, 그리고 배당금을 인상해주는 기업들이 왜 투자의 대상으로서 1순위에 꼽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. 즐거운 추석 연휴 되세요. 확률이 높은 투자는 있을 수 있어도 확실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달러 자산 투자는 확률이 그래도 높지 않냐. 투자가 정말 막막하다 싶을 때 달러로 한번 적립을 시작해보고 좀 공부가 되면 달러로 스위칭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지적 수준도 올라가고 자산도 불어있는, 그러니까 성공의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투자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환차익 난 거, 투자해서 돈 번 걸 갖고 이렇게 여행 가면 되게 돈이 별로 안 아까워서 드림카도 사서 몰고 다니고 있고, 한강 보이는 집에서 와인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게 달러 투자가 점점 이렇게 자신이 붙다 보니까 뭔가 마음도 편해지고 또 쫓기는 마음도 덜하고 여유도 생기고,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